북구청이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 교육이 올해도 운영됩니다. 기본적인 인터넷 활용법부터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배울 수 있어 정보 격차 해소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교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르신들이 인터넷 활용 강좌에 열중합니다. 폴더와 아이콘 등 컴퓨터 용어는 아직 낯설지만 수업을 대하는 태도는 누구 못지않게 열정적입니다.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사진을 내려받아 바탕화면도 직접 바꿔봅니다. 앞선 스마트폰 활용 교육에서는 모바일 뱅킹 사용법을 배워 이젠 직접 은행에 들리지 않고도 금융 업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저 집에 애들하고도 그 대화가 되고 또 내 자신을 위한 발전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라든 게 그 저 은행에 돈 이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은 북구청이 매년 마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법과 스마트폰 활용 등 기초 교육을 진행하고 고급반에서 문서 작성과 영상 편집까지 진행하는 맞춤형 강좌로 꾸며집니다. 5개 교육장에서 진행됐던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도 정보화 교육장과 대구 대학교 등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꼭 필요한 컴퓨터 교육과 컴퓨터 교육 과정을 무료로 개설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으니 정보화 교육에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매년 진행되는 정보화 교육이 정보 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